지난 SPM 강의한 지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원래 좀 약간 연달아해야 약간 컴팩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한참 만에 두 번째 뉴로 이미징 어널리틱스 툴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릴 거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리서퍼랑 FSL이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글에 이제 프리서퍼랑 FSL을 쳐가지고 각각 홈페이지에 들어간 화면이고요. 프리서퍼는 보면 그냥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픈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 뭐라고 되었죠? 브레인 MRI 이미지를 프로세싱하고 어널라이즈하는 툴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전원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해서 스쿼트 스트리핑,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부터 서브코티카 스트럭처 어널리시스랑 코티카 서피스 레지스트 리컨스트럭션, 세그멘테이션, 세크니스 에스메이션 이런 기능들을 다 포함한 휴먼 MRI 이미지에 대한 어떤 분석 툴이다, 종합적인 분석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SA도 유사합니다. FSA도 설명을 보면 Comprehensive Library of Analysis to Functional MRI, MRI, DTI라고 되어 있는데 fMRI, Structural MRI, 그리고 DTI에 대한 브레인 이미징 데이터를 분석하는 종합적인 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별 부분 FSA 툴에서 이제 Functional MRI에 지금 다 약자로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 스트럭처럴 MRI, 디퓨전 MRI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홈페이지고요. 제가 오늘 그 이제 슬라이드를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만든 슬라이드는 아니고 이 홈페이지들에 각각 공개되어 있는 약간 옛날에 제가 받아온 데이터 그냥 들고 왔기 때문에 2014년도 강의 자료인데 제가 이 강의들이 매년 이 여기서 일어나는 진행했고요. 보시면 FSL 코스라는 게 있죠. 딱 들어가 보면 매년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일정으로 여러 나라들 이제 돌아가면서 저 이 툴에 대한 렉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옥스퍼드에서 진행이 됐는지 될 건지 그럴 거고요. 보면 이제 이런 주제로 해서 렉처 프랙티스 자료랑 어떤 데이터 시스로 사용되는 데이터 파일들 이제 올라와 있고 신경도 나오지 않네요. 지금 레지스는 오픈이 치워야 되는군요. 프리서퍼도 유사하게 플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 해서 대략 한 3박 4일 정도 일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시간만에 이 두 개를 종합적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 그냥 정말 이 프로그램들이 이런 걸 해줄 수 있게 한다는 걸 약간 맛보기로 보여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걸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 홈페이지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받아놓은 강의 자료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SA 2014년도 코스 내용사들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략 한 12개의 파일 강의 자료가 있고요. FSA4도 유사하게 주제별로 8개의 강의 자료. 제가 아마 다 받은 게 아닐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받을 거고요. 그래서 FSA 같은 거 보면 이제, 인터섹션 투 이미징 FSL 앤 프리서퍼라고 제목을 해서 약간 MRI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나 FSL 프리서퍼들이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담고 있고 그때는 이런 식의 이제 스케줄을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왔고요. 저희가 이제
브레인 MRI 분석을 한다고 하면 주로 관심 있는 티슈 영역은 그레이매터, 화이트매터, CSF, 저희가 약자로 부르는 건데, 그레이매터는, 화이트매터, 그리고 이제 CSF는 내척되게 되고, 이게 그 사후에 이제 죽은 브레인, 사람의 브레인을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요, 코르텍스 부분, 그러니까 걔네 피질 부분, 이제 그레이매터에 대해서 보고요.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 부분, 요 약간 좀 더 진한 부분이 이제 그레이매터가 되는 거고, 이 안쪽 영역들이 화이트매터가 되고요. 그게 이제, 이 신경세포에 대응이 되면 요런 식으로 매핑이 돼가지고, 신경 물질 전달되는 패스 영역을 화이트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티베이션 되는 브레인매터에 있다고 러프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을 MRI로 찍어보면 이거는 지금 T1 웨이티드 영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게 그레이매터, 화이트매터, CSF가 어느 게 더 밝게 보이고 어느 게 더 어둡게 보이는지는 MRI 시퀀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찍게 되는 스트럭처럴 MRI인 T1 웨이티드 영상에서는 유사하게 그레이매터가 이제 화이트매터보다는 더 살짝 어두운 다크그레이로 보이고요. 그리고 화이트매터가 그보다는 더 밝은 그레이로 보이고 CSF, 내척수액은 이제 어두운 색의 색감이 약간 검정색, 백그라운드처럼 비슷한 색깔을 가지는 형태로 MRI 영상상의 시그널로 관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 주로 이제 보게 되는 대상이 그레이매터, 화이트매터, 그리고 플러스 이제 CSF 정도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브레인 MRI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럴 MRI, 펑셔널 MRI, 디퓨전 MRI 등이 있다고, 펑셔널 MRI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고 찍는 레슈팅 스테이트의 MRI가 있고,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주고 그거에 반응을 하는 걸 보기 위한 이제 태스크 위주의 MRI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사실 병원에 있고 임상 데이터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펑셔널 MRI를 볼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고 스트럭처럴 MRI를 많이 보고 이제 가끔 병 그 질환에 따라서 디퓨전까지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R 피집스에 관련된 거는 이중무빙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가지고, 스트럭처 MRI는 그냥 정말 그 약간 영상의 밝기나 이런 건 당연히 다르지만 약간 CT랑 유사한 성격으로 어떤 우리의 브레인의 구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디퓨전 MRI는 조금 다른 게 그 영역에서의 디퓨전을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어떤 그 화이트매터가 지나가는 패스웨이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펑셔널 MRI는 저희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MRI를 찍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민호 교수님이 저희 강의 초반에 설명을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고요. 약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꼭 스트럭처럴 MRI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MRI 전반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타임이 굉장히 그 SNL과 레졸루션과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R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타임이고요. 타임을 오래 들이면 영상 좀 좋은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환자 한 명 집어넣고 막 한 시간 가까이 MR 찍지는 못하니까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얻게 되는 MRI는 그래서 보통은 연구용 영상 MRI보다는 약간 제한된 레졸루션과 퀄리티를 가진 영상들을 얻게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MR 찍을 때는 타임과 영상 화질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럴 MRI, 오늘 아마 많은 부분 다루게 되는 게 스트럭처럴 MRI가 될 텐데, 그때 주로 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아까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가 각각 내 어느 부분에 대응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세 개의 티슈 타입을 분할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많이 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레이 매터, 이제 이 데네피지 부분에 그레이 매터를 추출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피스의 테크니스라든지 얘가 코딩이 업그레이드 되어있다든지 이런 분석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서피스를 지금 리컨스트럭션에서 3D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 이 부분은 이제 데네피지, 그러니까 그 우리 뇌의 약간 바깥 부분의 서피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서브코티칼이라 하면, 여기서의 서브는 아래쪽이라는 의미로 해서 코티카보다 더 아래쪽, 그러니까 더 깊숙이 있는 영역에 대한 얘기고, 서브코티카 스트럭처랑 쉐입에 대한, 그래서 주로 이불의 안쪽 깊숙이 있는 아미그달라라든지 클리스트라든지 이런 서브코티카 스트럭처를 분할을 하고 쉐입을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T1 릴렉션 타임 이런 거는 한번 다른 적이 있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쪽에 챙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앞에서 T1 웨이티드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스트럭처 MRI에는 T1 웨이티드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플레어, 그리고 많이 저는 사실 직접 다뤄본 적은 없는데 화이트 매터, 널, 그리고 더블 인베전 에코리에서 DI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정 세포를 강조하거나 세포를 약화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시퀀스를 좀 다르게 세팅을 해서 다양한 시퀀스의 MRI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팅을 통해서 T1 웨이티드에서 좀 잘 안 보였던 거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레어를 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화이트 매터 하이퍼 인텐시티라고 해서 이 안쪽에는 지금 하얗게 좀 보이는, 강조돼서 보이는 시그널들이 있죠. 이 그러니까 영역들이 사실 이제 화이트 매터 영역이기 때문에 주변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플레어에서는 어두운 그레이 색깔을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약간 엄노멀한 시그널로 보이고요. 이게 그 젊고 건강한 뇌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의 양이 뭐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 리포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T1 웨이트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고 T2 또는 이제 T2보다도 사실 플레어에서 더 잘 보여서 이런 걸 보고 싶을 때 이제 플레어 같은 거를 추가로 찍게 되는 거죠. 다양한 스트럭처 MRI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퓨전 MRI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화이트 매터의 어떤 인테그리티를 보기 위함이고, 이게 디퓨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패스웨이가 건강을 하면 신경 전달되는 방향이 거의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깨지면 신경 다발에 전달되는 게 이제 깨진 그 손상이 됐다라고 보는 거를 보기 위해서 디퓨전 MRI를 보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패스웨이를 보여주는, 분석하기 위한 MRI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병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은 MRI. 그래서 태스크 베이스드 또는 에스턴 스테이트를 보는데, 저희는 별로 분석할 일이 흔치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FS의 코스에서의 정말 완전 개론적인 슬라이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는 이제 스트럭처 MRI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주어지면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작업들이 브레인 디스트랙션, 이런 게 어떤 뭐 레지스트레이션 과정,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레지스트레이션은 저기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에서도 다뤘었기 때문에 뒤에 뭐, 디그룹 프로그램이 각각 어떤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보지 않았고요.
레지스트레이션이 뭐냐 하는 거랑 요 슬라이드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배심함은 브레인 실질 부분을 세그멘테이션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MR 사람 뇌를 가지고 MRI 찍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얼굴이나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도 나오고 코도 나오고 그래서 브레인 MRI 찍고 저 상태에서 3D 렌더링을 하고 하면 사람 얼굴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만 가지고 이게 누군지 알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브레인을 분석하고자 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심이 없다고 보고 브레인과 넘브레인 영역을 분할을 하는 게 이제 브레인 디텍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약자로 배시라고 만드는 통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MRI 영상에서 분할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돌려보면 이렇게 살짝씩 깨져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에가 막 깎여있거나 아니면 약간 더 붙어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배드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그 것들은 뭐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라졌죠. 그래서 실제 브레인 실질에 해당된 부분만 남기고 쭉 뒤에 있는 분석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뭐 레지스트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한 영상에서의 한 포인트랑 재현되는 물리적인 포인트를 인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질문인데 네. 만약에 브레인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약간 일부분이 깎여나거나 혹은 다 아닌데 들어와 있는 부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비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보기는 쉽지 않은데 그 눈으로 보시면 거의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비전문가가 어느 정도 비전문가냐의 문제는 있죠. 네, 뭐 한번 해볼까? 네. 라고 해서 잘 됐나? 네. 이제 네. 이 정도 따지는 거. 근데 이제 몇 개 잘 된 거 좀 보시면 네, 그 아주 잘못된 거를 걸러내는 거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배색 퀄러티요? 아니면? 배색 퀄러티. 배색 퀄러티.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크게 잘못된 거를 크게 틀리면 당연히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배식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제대로 된 배식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영상도 브레인 MRI 영상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거는 플레어인가요? 이거 T1이에요. T1. 예, 그레이 메터, 화이트 메터 저렇게 생겼으면 T1이죠. T1이면 오로가 까맣고 저 듀라라고 이제 브레인이 대부분의 장기는 비닐 포장돼 있어요. 쉽게 돼서 안 되는 장도 가끔 있지만 뇌는 뇌랑 CSF 척추는 듀라라고 이렇게 엄청 질긴 껍질로 이렇게 까져 있고요. 이제 척추 다발까지 가고 신경으로 나가는 부분만 이제 듀라 나가는 아주 특별한 패턴이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쌓여져 있는 거에 까만 부분이 CSF고 브레인이 물에 떠 있으니까 점점은 이제 그리고 어떤 브레인은 이제 프레시 계속 이제 아트로피 점점 작아져서 침해가 되면은 뭐 CSF 엄청 많아지고 그런 거는 relatively 브레인에 저 듀라가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보면 듀라가 쫙 보이잖아요. 선이 보이잖아요. 브레인 바깥쪽 한 줄에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T2 같은 경우는 CSF가 하얗거든요. 그러면 브레인에 어디까지 잘렸는지 그리고 이거 자르고 나면 갉아먹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대로 잘렸는지 폴스 파지티브 더 잘렸는지 덜 잘렸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두 개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퀄러티를 높이는 게 스틸 이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틀리는 거 디테일하면 되게 싫은데 이 되게 여러 각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느 레이어가 한 레이어를 정말 제대로 잘 따라가면서 세그먼테이션이 되는지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레이어 살짝 어긋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 있고 이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그먼테이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저 아래에서 빨간 게 듀라가 붙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배시 되게 그러니까 해보면 이게 정말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언제나 다이스 재면 되게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이 워낙에 크고 되게 그냥 전체적으로 뭐 약간은
찌그러져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구의 모습에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냥 한 덩어리 형태로. 그리고 이제 서피스 부분이 들어왔, 뭐 이렇게 들어다 나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고 둥근 형태를 쓰다 보니까 다이스를 재면 다 되게 높게 95%가 나와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깎이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가 이제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죠. 저거 딥러닝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스 말고 미인 서피스 디스턴스라고 덩어리 간의 거리의 애큐러시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거거든요. 항상 계속 영문에 다이스 보면 다 90몇 프로로 이제 시작을 하고 95% 96%에서 시작을 하는데 스틸 돌려보면 이렇게 미세한 부분에서는 조금씩 약간 존재하죠. 그래서 어쨌든 브레인 MRI 영상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배 그래서 브레인 CG 부분 꺼내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트리션 구조들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브레인은 이제 레이트리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표준뇌의 지도가 있어요. 표준뇌 공간을 역동을 시키면 어떤 서브젝트의 어떤 한 영역이니까 어떤 특정 긴 펑션을 하는 영역에 매핑이 된다는 개념이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표준 내 지도가 존재를 하고 그걸 매핑 여러 서브젝트를 다 그 공간을 매핑시켜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레지스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은 레지스테이션 강의에서 봤기 때문에 FSA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명령어를 커맨드로도 칠 수가 있고 이런 GUI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GUI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팝업이 뜨게 되고 레지스트에서는 언제나 항상 이제 레퍼런스랑 플로팅 영상이 피어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 이미지랑 내가 레지스트에서는 타깃이 되는 플로팅 이미지를 이제 입력을 하고 여기서도 보면 디그로드 프리덤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설정을 한 건지 이런 것들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GUI를 이용을 하면 좀 간단하게 돌려보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스탠다드제이션처럼 브레인 템플릿에 정합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다른 장비도 쓸 수 있어요. 리니어나 난리니어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 철학적 이슈는 이제 많은데 스터디마다 뭐 펑션 MRI는 뭐 200번, 300번씩 막 찍거든요. 그러면 10분씩 찍으니까 사람이 10분 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시간축으로 종합을 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 디퓨전 템터 이미지는 그레디언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찍는데 그러면 에디 커런트라고 조금씩 이제 그레디언트 달라지면서 영상이 쉬프팅 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에디커런트 때문에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MR 피직스에서 오는 아티팩트나 시프트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뭐 게터까지 줘도 찰떡까지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의 입장이잖아요. 뭐 어차피 우리가 설거지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보면 그래서 앞에 걸 바꾸기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 MRI 장비를 만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나 뭐 이런데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면 그래도 컴펜세이션이 되니까요. 그런 걸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피직스 강의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같이 알아야 되면서. 그래서 그런 약간의 전처리 작업이 승인이 되고 나면 보통 이제 한 환자 스트럭처럴 MRI가 주어졌을 때 많이 하는 거는 그 MRI로부터 어떤 특정 영역들을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스트럭처럴 세그멘테이션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티슈 타입 세그멘테이션, 서브컨티컬 스트럭처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이제 곱셀 와이즈로 브레인 매트 덴시티를 분석하는 VBM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분할시스템들을 또 일단 했고요. 요게 티슈 그 브레인 티슈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매터, 화이트 매터, CSF 이제 세 개의 티슈 타입으로 브레인 안쪽 부분, 이제 대시된 이 바깥쪽은 신경 쓰지 않고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것들을 주로 세븐틴을 하는 거고요. 보면 이제 T1 related 영상에서 봤었을 때 인텐시티 분포를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CSF가 가장 어두운 쪽에 분포를 하고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가 이제 회색에서 그레이 매터가 좀 더 없고 화이트 매터가 좀 더 밝은 형태의 이런 식의 이제 분포를 보이게 되고 이거는 이제 브레인 MRI에 약간 특화된 어나리시스 툴이기 때문에 T1 웨이티드 영상이 주어지면 대략 세 개의 티슈 타입이 대략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는 거를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런 티슈 인텐시티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분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믹스처들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각 곡선에서 얘가 그레이 매터의 확률, 화이트 매터의 확률, CSF의 확률 이런 것들을 분할을 해드리고요. 또 그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스 피드 코넥션이라고 해서 이 MRI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장치 내에서 완전히 균일하게 세팅되지 않기 때문에 보면 오리지널 MRI 영상이 이렇게 얻어졌다고 봤었을 때 이게 눈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시면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실 건데 이 아래쪽이 이 위쪽에 비해서는 좀 더 밝은 형태의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보이는 약간 백그라운드 인텐시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바이오스 피드가 되는 거고 그거를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얘를 빼주면 바이오스 피드 코렉션이 된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영상 전체에 백그라운드를 균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이제 바이오스 피드 코렉션이라고 하고요. 네. 이건 사실 이제 꼭 브레인뿐만 아니고 MRI 찍으면 어느 장비를 찍든지 간에 언제나 항상 백그라운드에 이런 형태의 노이즈 인텐시티가 분포를 한다는 거를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초전도체 자석을 엄청나게 큰 거를 만든 다음에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자기장 공간을 만들려고 엄청 큰 거를 만드는데 막상 호모지니어스한 공간이 엄청 작아요. 나머지는 이제 뭐 자석고마 이랬으면 다 휘어 있잖아요, 자장이. 근데 이제 크게 만들면 아주 균일한 공간이 조금 생기겠죠. 근데 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균일한데 일부는 사람이 들어가거나 뭔가 들어가면 사람과 인터랙션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어본 콘택트나 이렇게 사람의 조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부분이 자기장의 이노모지니어티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필드의 호모지니어티가 깨져요. 사람, 뭐 생명체가 들어가든 사람이 들어가든.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B0 이노모지니어티, B1 이노모지니어티라고 이제 B0는 초전도체 자석이 하는 거고 B1은 RF 펄스를 때렸을 때 펄스도 균일하게 들어간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해서 이미징 안에 저렇게 아주 로우 레벨 픽셀 바이 픽셀로 노이즈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레이 아주 큰 가우시안 노이즈가 이렇게 고배져 있는 거죠. 근데 저 필드 바이어스 필드를 디텍트해서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코렉션하는 게 이제 바이어스 필드 코렉션이고 뇌는 유리한 면이 좀 있어요. 그레이 메타, 화이트 메타가 이론상 상수거든요. 뭐 MRP6에서 배웠겠지만 그 자기장이 세기 말고는 그레이 메타나 그건 콘스탄트 값이기 때문에 균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정으로 푸는 거고요. 사람 바디나 이제 다른 장비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하죠. 핸드 코렉션 잘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거기도 이제 머슬이나 뭐 비슷한 녀석이 있으면 비슷한 녀석으로 나와 있는 가정으로 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저거를 이제 잘하려고 하는 게 이제 N3나 N4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코렉션 한다고 100% 되진 않아요.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저희 인공지능 학습할 때도 이게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MR의 특성으로 생기는 이런 백그라운드에 시그널이 있다고 이거를 잘 코렉션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세그멘테이션 할 때 그
적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MRF인데, 이거는 어디 가도 되게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마크로 랜덤 필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마크로 프로퍼티가 굉장히 이름은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안전한 거죠. 지금 어떤 타임이 됐든, 공간이 됐든,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 지점이나 어떤 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게 그 주변 영역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그 뭐 어디서 날갯짓 한번 하면 지구에 반대편에 태풍이 오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제한된 어떤 타임프레임이라든지 공간적인 딱 제한된 거리의 공간에 주변으로부터만 영향을 받는다는 게 마크로 프로퍼티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는 그냥 대략적인 개념은 어떤 픽셀의 티슈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레이 매터가 많으면 나도 그 곡색의 그레이 매터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주변에 화이트 매터가 많으면 그 곡색도 화이트 매터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적용하는 거를 그냥 마크로 랜덤 필드라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의 웨이트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주느냐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약간 정점에 끊어져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웨이트가 없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반면에 그걸 키워나가면 더 덩어리져서 뭉치는 형태로 세그멘테이션이 된다는 거죠. 약간 클러스터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점이 주변에는 운동 화이트 매트인데 나 하나 그레이 매트라고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익스클루시브하게 그 복셀이 그레이 매트, 화이트 매트, CSF 중에 뭐냐라고 하나의 라벨을 주게 되는데, 브레인에서는 그것보다는 많이 쓰게 되는 게 이게 그레이 매트의 확률이 몇 프로, 그러니까 티슈 프로바빌리티 맵 형태로 많이 아웃풋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파셔블룸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셀이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CSF의 프랙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드 CSF 등을 하면 이제 이렇게 진짜 완전히 딱딱 라벨이 끊어져서 분할이 되는 반면에, 이제 슈퍼마트 맵으로 하면 세 개의 슈퍼마트 맵이 만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그 SPM 강의에서도 한번 결과를 보여드린 적이 잘 기억을 떠올리시면 있으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확률 맵 형태로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또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서브코티칼 브레인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그 브레인 안쪽에 깊숙이 있는 이쪽에 있는 서브코티칼 스트럭처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고, FSD에서 제공을 하는 영역은 대략 한 15개. 그래서 보면 탈라무스, 브레인 스테이크, 캠퍼스 등등등등 등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이제 3D 렌더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쁜 브레인 서포트칼 스트럭처 렌더링을 보여주게 되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330명을 이제 레인지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정답을 만들어 놓은 거죠. 분할되어 그 정답 결과들이 이런 식으로 각각 마크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의 표준 공간으로 맵핑을 시켜서 이쪽에 이제 표준 영상과 마스크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어떤 네이티브 다른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서브젝트가 오면 그 서브젝트를 여기에 맵핑을 시키고, 그러니까 레지스테이션 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걸 약간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것도 인공지능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이번에 그 그랜드 챌린지 저거의 서브 버전이 많이 있지 않네요. 삼성 선생님이 지난번 1등 정도까지는 만드셨죠.
그래서 이렇게 15개의 주요 소프트웨어 스트럭처를 FSL이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FSL하고 프리서퍼는 다른 알고리즘을 좋아요. 프리서퍼는 200개쯤 쪽에서 하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브 컨트롤 스트럭처를, 그러니까 저는 젊은 정상에 대해서는 많이 돌려보지 않았어가지고, 치매가 있는 노인분들을 돌려보면 FSL은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5개가 다 안 나오고, 그 중에 몇 개만 나온다든지.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터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치매라는 질환은 디제너러티브 디지즈여가지고 브레인이 아트로피가 생겨서 점점 좀 짜부러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는 녀석들이 계속 공간적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쪼갠다는 거는 치매가 심해질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맞느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서퍼 그러면 그래도 좀 뭔가 나오는데 FSL에 대해서의 그 서브컨트리컬 스트럭처는 좀 잘 안 나왔었어요. 프리서퍼는 저희... 아마 두들겨 맞춰서 짜는 네,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네, 전체를 뭔가 그냥 다 맞춰서 어찌됐든 별로 안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아까 이처럼 치매가 심해질수록 브레인이 짜그라드는데 짜그라든 걸 잘 쪼개보겠다고 하는 저 전략 자체가 개념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그 브레인 영역이 주어지면 우리가 분할을 그레이 메타, 화이트 메타, CSF 세 개의 티슈 타입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안쪽에 있는 서브코티컬 스트럭처들을 저렇게 주요 이제 영역들 일단 저런 영역들이 다 약간 고유한 기능과 맵핑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히포캠퍼스만 해도 이제 메모리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치매가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기억에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의 뭐 히포캠퍼스를 영역으로 분할을 해서 정상들 똑같이 분할을 하고 볼륨을 비교를 해보면 볼륨의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을 이제 여러 가지 질환과 그에 대응되는 이런 기능을 가지는 서브코티컬 스트럭처들을 분할을 해서 볼륨을 재고 뭐 모양을 쉐입을 분석을 하고 이런 형태의 분석을 하는 거죠. 치매가 생기면 히포캠퍼스가 제일 먼저 공격당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후, 아마 그 사람의 뇌가 기억, 인식하는 중추와 기억하는 중추로 쪼개져 있다 그러면 인식하는 중추와 기억하는 중추로 어떻게든 연결돼야지 소통 메모리든 온통 메모리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가 치매 기전이랑 연결이 돼서 실제로 그레이메타 중에 히포캠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그 정도는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인공지능 관점에서 재밌고 뭐 치매를 우리가 조기 진단할 이유가 있어서 히포캠퍼스를 보자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형상이 바뀌려면 기능은 그 전에 옛날에 바뀌어 있었겠죠.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MCI나 이제 아주 조기 진단이 영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죠. 남들도 별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렇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코리네이션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대로 구조가 변하고 그 MRI 찍어서 우리가 시그니피컨트하게 아주 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수준이 있잖아요. 신경 쓰고 다 죽였는데 약 준다고 돌아오긴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잡아서 더 못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애들한테 잡아야 되느냐를 MR에서 보이지 MR이든 뭐든 뭐 블러드든 뭐 척수액이든 뭐 여기서 뭔가 찾아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그렇게 두 개의 세그멘테이션들에 대한 소개 드렸고요. 그리고 브레인 MRI 분석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세이베이스드 모프먼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의 그레이메터 그 브레인을 다 하나의 공간에 매핑을 하고 나면 한 점을 찍으면 어느 모든 브레인에 대한 피지컬이 다 같은 영역에 있다고 대응이 되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그 크로스 서브젝트로 해서 복셀바의 복셀 디퍼런스의 그레이 볼륨에 대한 분석을 할 텐데 사용
이런 그레이 매터, 프로버스 맵을 다 하나의 공간으로 맵핑한 다음에 복셀 바이 복셀로 어느 부분에서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복셀 매트를 코멘트라고 하고 SPM도 이거를 이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툴이고 FSL 같은 경우도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브레인 티슈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되면 그런 이런 분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다. 네,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매너리즘이 어마어마하게 네, 돼 있어요. 네, 약간 그 플로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영상이 주어지면 파이프라인처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심장은 중요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뇌는 미래 지향적이라 돈이나 연구비가 많이 떨어져서 연구 많이 돼 있는데 그게 다 오픈 소스로만 이렇게 이 FSL이나 프리서퍼, SPM 다 코드 공개돼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서드 파티 툴박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발돼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전부 다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고 이제 뇌에서만 잘 작동되게 하지만 조금 다른 잘 안 되고 인공지능 버전으로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것도 너무 경쟁도 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렐러티블리 뇌가 좀 쉬워요. 잘 안 움직이고 스컬 베이스가 잡고 있고 뭐. 영상 관점에서는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얘기. 그 FSL 코스 중에 앞에 약간 스트럭처를 MRI라는 얘기를 듣고 화면 MRI 중에서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풀서퍼 강의 자료로 넘어가 보면 풀서퍼도 매년 3박 4일로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렉처를 진행하고 이것도 2014년 정도고요.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 그러니까 FSL로 할 수, 프리서퍼로 해주는 게 뭐냐라고 보면 이제 이런 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노토미카 어나리스, 서피스 베이스드, 볼륨 베이스드, 뭐, 멀티모델 어나리스, 인터그레이션, WI, 오픈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FSL보다 좀 프리서퍼가 강력하게 해주는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서피스 베이스드, 그러니까 컨텍스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컴플리시브 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콘텍스라 하면 이제 그레이매터의 아웃 레이어고 이런 두께고 굉장히 하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뇌를 호두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까보면 굉장히 주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형태에 포진되어 있는 서피스 부분이 이런 형태로 생긴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피스를 약간 교육 잘 분할을 하고 그거를 잘 뭐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D 서피스를 3D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고 프리서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약간 굉장히 디폼 굉장히 많이 시키겠죠?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불로도 만들어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웹핑을 시키고 이거를 이제 뭐 여러 서브젝트 간에 다 이런 형태로 가져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서피스 웹핑 시키기도 쉬워지잖아요. 이 형태로 한 서브젝트에서 한 점이랑 다른 서브젝트에서 한 점을 웹핑 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서브젝트 간에 뭔가 웹핑 시키기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인플레이션 시키고 플랫닝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저 인플레이션에서 플래트닝은 저 인플레이션이 이제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과이로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평면에 붙이는 거죠. 바르는 거죠. 저런 걸 이제 수학적으로 콤포멀 맵핑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대장 내시경, 대장을 옛날에 오톱시 그 검시할 때 대장을 이렇게 한다라고 대장은 동그란 관이니까 사람이 보기 어렵잖아요. 잘라가지고 펼쳐가지고 평면에 놓고 이제 한 번에 보면 이제 검시관이 쉽게 볼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가상 비장 내시경이라고 CT 콜로노스코피에서 플래트닝 펑션을 콤보마 매핑으로 구현해가지고 그게 뭐 그 애가 하고도 조사했던 사람 뭐 그 정도쯤 될 텐데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죠? 잘라가지고 평면에 붙여놓으면 우리가 통계 분석하기가 좋지. 이걸 구에 붙인 분들도 있고 평면에 붙이는 것도 있고. 근데 저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 저 원래 자기가 섞어서 온판구가 인플레이션 되면서도 구에 이게 하프스피어끼리 하는 거거든요. 네, 자네 오늘은 따로입니다. 예. 그래서 하프스피어끼리 붙이면 그래도 큰 지오메트리가 비슷하니까 전체적으로 지오메트리가 나름 컨저베이션 되지만 플래트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공간 정보를 개런티하지 않아요. 크기 다 변형되고요. 컨포멀 매핑이라는 게 전 크기를 개런티해 주지 않고요. 또 이제 그 크기를 개런티하려면 여러 조각이 나요. 우리 지구 자를 때 지구 한 걸로 하면 북극 남극 커지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려고 그러면 막 하나 조각 내가지고 잘라서 붙이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술 과정 안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레포트 라이트 헤미스페어 구분을 하고 나면 이 바깥쪽에 있는 그레이메터의 서피스가 닫힌 형태의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상으로는 구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청 시킬 수가 있다고 한 디폼을 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매트랩의 컨포멀 매킹 코드가 공개되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컨포멀 매핑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이긴 해요. 저렇게 가면 우리가 훨씬 더 심오한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피스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쉬로 트라이앵글을 형성되어 있고 코티컬 시크니스는 이 두 개의 서피스 사이에 이제 그 최소거리를 계속 다 재는 거죠. 그래서 대략 피질의 두께를 그런 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실 건데 이 들어오고 나오는 자이러스 서커스를 또 여러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어느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어느 다 파셀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파셀레이션 영역에 대해서 평균적인 포스카 스피니스가 어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그 서브코티카 스트럭처들도 그 스트럭처들이 어떤 특정 기능과 매핑이 된다고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 코티카 서피스 부분도 뭐 이 부분은 랭귀지 어느 부분은 모션 어느 부분은 뭐 비전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 크게는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한쪽 한계는 그래서 그런 특정 기능에 대응되는 서피스 부분의 코티카 스피니스가 뭐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고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션 플루이드 서피스 약간의 얘기를 하면 뇌는 이제 듀얼 CPU로 자뇌, 우뇌로 되어 있고 두 개의 연결은 뇌량이라고 이제 카프칼로즘이라고 신경다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뇌가 저희 보면 그 접혀 있어요. 로맨틱 브레인이라고 이제 폴딩된 부분이 하나 있고 위쪽과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아래쪽에 튀어나와 있는 저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옆으로 쪼개져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저게 굉장히 길었다고 하죠. 아인슈타인 뇌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서 뇌를 기부했는데 뇌를 다 잘라본 사람 중에 이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저 아래쪽 옆이 가다가 좀 없어지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좀 더 보통 사람보다 훨씬 길었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고요. 아나토미 레벨에서 물론 신경 레벨은 좀 달랐을 수 있겠죠. 참고로 그 뇌는 도난당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은 거죠. 아인슈타인 뇌를 노리고 있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인슈타인의 DNA가 뭐,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지 몰라요.
네. 해도 학교 현재 재밌고, 뇌는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병을 가지고 보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워낙 많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잘하긴 어렵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마 몇 장, 한 몇 장만 넘어가면 그 거의 풀서퍼의 이렇게 마법의 코멘트가 한 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돌리면 풀서퍼는 지가 알아서 한 5시간에서 7시간 돌고 나서 얘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거 다 뽑아주는 염려가 있어요. 그게 나올 거고요. 또 이제 보통 개별 서브젝트에 이제 스트럭처랑 어나리시스를 하기 위해 하는 거는 그 명령을 치면 얘가 뽑아줄 수 있는 거 다 뽑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제 그 명령을 치면 이제 이런 식의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마지막에 뭔가 이제 매저먼트까지 다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T1, 프레스퍼는 기본적으로 T1 웨이티드 이미지, 그러니까 이 어나토미컬 어나리시스 하는 그 명령어는 T1 웨이티드 이미지만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퀀스 특유나 플레어를 하면 거의 공격을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1 웨이티드 이미지의 인풋을 받아서 이제 아까는 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르게 부르면 스퍼스트리핑이라고 하는데 벳을 하고요. 그리고 글루멘틴 라벨링 이런 식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무슨 노멀리에이션을 하고 하이팀에서 세그멘테이션 하고 서피스 레지션 하고 스테이션 하고 그 서피스 부분 컨텔레이션까지 해서 후기까지 이제 다 뽑아주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러프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나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부로 보면 한 뭐 한 몇십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야 5시간 6시간 돕거잖아요. 이게 PC가 많이 좋아져서 지금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거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한 열 몇 시간 막 이렇게 그래서 인력은 T1 웨이티드 이미지고 보통은 이런 거를 이제 타겟을 하고 있다. 1.5T, 3T? 3T는 maybe 프로그램 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2014년도 자료라서 최근에 얼마나 뭐 잘 하는지 모르겠긴 하지만 이런 거에 T1 웨이티드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는 게 맞다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그 마법의 공룡 리콘 올 리콘 올을 하고 입력으로 내가 주고자 하는 MRI 다이코민으로 줘도 되고 리프티 포맷이나 아날라이저 포맷으로 가능한 볼륨 파일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젝트 하고 지나는 거는 이쪽에 아웃풋 폴더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올 하고 엔터 딱 누르고 인내심을 가지고 5시간에서 6시간 후에 보면 끝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그리고 각각의 이 요점들이 뭘 진정하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10시간에서 20시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근력은 5시간에서 한 7시간 걸려요. 메모리는 한 사람당 한 4기가 정도 잡아주고 그래서 한 명 그냥 CPU에 내가 메모리가 한 16기가 있다 그러면 동시에 4명 이렇게 딱 걸어놓고 잘대로 끝나면 또 다음 거 누르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돌렸을 때처럼 맨날 중간에만 해도 그래서 예, 아까 러프하게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과정을 쭉 거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마이다스 IT가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딥러닝으로 다 만들었다고 보기도 있죠. 나는 그 뭐 풀서퍼 잔뜩 돌린 데이터가 있으면 네? 풀서퍼만큼 하는 인공지능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랜덤 넘버도 학습할 정도로 학습량이 좋아서 뭐 데이터만 많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돌리고 나면 아까 그 지정한 아웃폴더 이름 안에 서브폴더들이 뭐 이런 서브폴더들이 이런 것들이 생기고 예, 주로 이제 보는 것들 MRI로 들어가면 이런 아웃풋 볼륨 파일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로고가 있고, 오리지널 있고, 트럼프 프레임 마스크, 배시 되어 있는 형태의 영상도 아웃풋 나오고요. 화이트 메터로 보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ASEG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그 FSL에서 서브코티
아까 스트럭처 분할을 해줬듯이 여기서 보면 이제 브레인 안쪽에 있는 영역들을 분할해준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주는 것 중 하나가 서피스 데네피즈 오티컬 세크니스 파셀레이션 파셀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파셀레이션도 아틀라스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이 파셀레이션은 뭐 50몇 개로 할 거냐 뭐 30몇 개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버전의 파셀레이션을 다 아웃풋을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레프트 요게 LH, RH가 레프트 미스피어, 라이트 미스피어 아까 따뜻한 거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매저먼트 한 결과도 테스트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게끔 나옵니다. 뭐 이런 식의 인테시드 바이어스가 아까 저희 말한 바이어스 필드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거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 결과 슬라이드를 오티컬 시클리스 파셀레이션 해주는 게 프리서퍼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저는 프리서퍼 다 프리서퍼 사는 네, 거죠? 네, 그게 이게 이제 코티컬 시클리스에 강해요. 또 네. 코티컬은 다른 것도 많이 네,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자이러스 서커스에 따라서 아까 그 사람 뇌의 한가운데부터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저기 빨간 거, 파란 거 있잖아요. 저 녀석이 모토코텍스고요. 사람의 뇌는 모든 파충 모든 포유류의 뇌는 뒤쪽이 센서리, 앞쪽이 모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각중추, 눈은 앞에 있는데 뇌는 이제 시각중추 뒤쪽에 있잖아요. 그게 아마 동물은 이제 네 발로 걸어서 이제 눈이 밑바닥에 있었는데 사람이 쓰면서 이제 시야가 커지면서 뇌가 더 발달되고 뭐 그전에도 뭐 모터 때문에 발달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이제 파충류, 포유류들은 감각, 센서리는 전부 다 처리하는 중추가 뒤쪽에 있고요. 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이제 그 뇌를, 뇌가 이제 포지션이 돌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뒤쪽 부분, 사람의 뒤쪽 부분처럼 동물의 뒤쪽이 전부 다 센서리고 앞쪽이 모터고 그래서 저 빨간 게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인지 파란 게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저렇게 길게 내려온 게 모터 코텍스고 그걸 기준으로 뒤쪽이 센서리 앞쪽이 모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슬라이드가 그 프리스퍼가 내준다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그 슬라이드였고요. 크게 서브코티칼 부분, 콘테스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그멘테이션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그 서브 폴더 안에 이제 들어가는 aseg. 확장자에서 결과가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mg스틸 형태로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도 보여줬던 히포캠퍼스 아미그달라 포테나 이런 것들이 마스크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틀라스, 그러니까 FS에도 사람이 그린 정답 가지고 하나의 아틀라스를 만들어놓고 그걸 기반으로 복잡한 프로세싱을 해서 결과를 내줬잖아요. 프리서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리서퍼의 아틀라스는 이런 서브지수고 이런 걸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고 해주고 나면 마스크도 나오고 FS, 그 풀서퍼 같은 경우는 aseg. 스태츠라는 확장자가 스태츠 폴더에 쭉 있어요. 네. 그 중에 aseg라는 이름의 스태츠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민 인텐시티는 얼마였고 스태츠 데비에이션 얼마였고 뭐 레인지는 얼마였고 복수의 크기는 몇 개고, 볼륨으로는 몇 밀리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를, 뭐지, 어떤, 여러 환자가 있는 걸 테이블로 만드는 명령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마스크도 만들어주고, 볼륨, 그러니까, 매저먼트도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
각각의 스트럭처들에 대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노보롤리 전체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색을 하면 이런 형태의 마크나 이런 형태의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트카우는 퍼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퍼셀레이션 해주는 자율수 서커스를 따라서 의미가 있는 영역으로 분리를 해주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보면 아틀라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다신명의 서브젝트로 35개의 영역으로 코르텍스 부분을, 서피스 부분을 분할한 거죠. 이런 아틀라스가 하나가 있고, 다른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12명으로 58개. 이게 58개를 어쨌든 이 분할을 한 정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몇백 개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숫자들이 그냥 12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셀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좀 더, 이것보다는 좀 더 더 세분하게 영역이 끊어진 형태로 퍼셀레이션이 되는 거죠. 58개까지 쪼개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스티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퍼셀레이션 되는 그 58개의 영역에 대해서 버텍스는 이제 그 메쉬에서 버텍스의 개수고요.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고, 서피스 에어리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게 서피스 에어리어, 그 그레메터 볼륨, 에버리지 스크니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 있고, 스크니스, 스탠다드 디메이저, 미드 커베처, 가우시안 커베처, 후드 인덱스, 커브 인덱스 이런 것들을, 커베처 인덱스 이런 것들을 각 퍼셀레이션 되어 있는 그 세부 영역에 대해서 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치매 같은 경우에 히포캠퍼스에서 정상군과 피치매가 있는, 치매가 진행되어 있는 환자분 사이에 볼륨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르텍스 부분도 어떤 특정 기능에 장애가 있는 환자분과 정상분을 비교를 해보면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하고 알려져 있는 제네피질의 특정 영역들의 코르텍스 시크니스가 질환군에서 더 줄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리포트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의 분석들에 이 플리서퍼를 돌린 결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면 됐습니다. 한 시간 동안 맛배기로 FS랑 풀서퍼가 스트럭처랑 MRI, 그러니까 휴먼 브레인의 아나토미에 대한 분석을 어떤 것들을 해주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통전화 MRI나 DTI나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메탈 트랙 세그멘테이션은 뭐가 프로그레스가 있대.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잡아가지고 트랙을 잡았잖아요. 트랙토그라피. 아, 진짜요? 예, 예. 네네. 근데 이런 식의 템플릿 기반으로 하이트메탈 트랙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은 있어요? 요즘에 아직도 템플릿. 없죠, 아무튼. 템플릿 기반으로 하는 데는 잘 없는데. 여전히 그냥. 손으로 잡아서. 그렇죠. 그 트랙토그래피도 엄청난 거대한 네. 뭔가가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화이트 메탈을 MR로 찍으면 다 하얗게 나오잖아요. 이런 영상들은. 근데 이제 DTI라는 영상 기법으로 찍으면 화이트 메탈가 이제 일일이 다 보여요. 또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화이트 메탈의 트랙들은 다 있어서 그렇네. 이제 이것도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이슈인데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국세에서 얘에겐 100% 방향을 찍고 그것들을 뭔가 연결하는 형태로 트랙을 찾는 거죠.
딥정리스틱하게 찾을 때 요즘 이제 뇌 영상에 이제 큰 화두가 펑셔널 MRI나 그 스트럭처럴 이미징은 거의 다 해봤고요. 쉽게 얘기해서 썸네일 이것도 배출해서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런 DTI나 이런 게 이제 relatively new modality고 그래서 이제 더 해볼 게 좀 있지 않을까. 또 이제 기능 연결성이나 커넥티버티 실제로 쌍둥이라 그래도 이 자아가 달라지는 이유가 이제 자기의 브레인이 커넥통 어떤 연결성을 갖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자아를 나 경험이 브레인의 커넥션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커넥티버티가 점점 중시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코호트를 찍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아나토믹 스트럭처럴 커넥티버티를 보는 DTI나 펑셔널 커넥티버티를 보는 레스팅 스테이트 펑셔널 MRI를 찍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뭐 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T1 정도는 찍고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풀 DNA 시퀀스를 붙이는 게 이제 큰 이슈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트럭처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화이트 메타가 이제 점점 더 잘 보이는 영상들이 이제 이것도 스트럭처럴 영상에서 크게 보면 아나토미를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질문 있으면